여러분, 장이 편안하신가요? 네, 우리의 장 건강과 우리의 모든 몸의 피로와 통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? 오늘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가정의학과 전문의,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,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. 저는 오늘 장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저는 이제 오랫동안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 클리닉에서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, 정말 장이 안 좋은 분들이 피로와 많이 연결되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사실 이것은, 장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사실 장의 기능이 나쁘면 분명히 우리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고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증이 생긴다는 사실을,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의학적인 그러한 원리로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이것을 함께 같이 잘 이해해 주신다면 아마도 우리가 더 활력 있고 건강하게 사시는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.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장 건강 그러면 이제 장의 병은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궤양이 있든가 또는 뭐 종양, 암 같은 거 무섭죠.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하잖아요. 위내시경도 하고 장내시경도 합니다. 이런 것들을 해서 특별한 병이 없으면 괜찮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,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또는 뭐 설사를 자주 한다든가 가스가 자주 찬다든가 또는 뭐 변비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쉽게 그냥 기능성 장 증후군 또는 뭐 이런 얘기 하시죠.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얘기를 그냥 붙여서 진단을 하는데, 사실 그 현대의학에서의 장병은 큰 병이 아니면 사실 크게 보질 않습니다. 그냥 뭐 과민성이니까 살아가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병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기능의학으로 넘어오면, 그러니까 세포의 기능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새로운 의학이죠. 예, 기능의학에 대한 얘기 궁금하시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꼭 보시고요. 사실 기능의학적으로 들어오면 이장 건강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. 왜 장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. 현대 의학에서의 장은 하나의 장기로 이제 받아들여지죠.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잘 분해하고 소화시켜서 흡수하는 이런 장기인데요. 기능의학에서는 그 이상의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. 장이라고 하면 입부터 통해서 식도를 넘어오고, 그다음에 위를 통해서, 그렇죠, 소장을 돌고 대장으로 해서 항문으로 빠져나가는 통로입니다. 이 통로를 장이라고 하는데, 이 장이, 이 안에 있는 통로 있잖아요. 이 안에 공간? 이 공간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, 인체 입장에서 보면, 인체의 내부일까요? 외부일까요? 좀 헷갈리신가요? 내부냐, 외부냐. 예. 지금 이제 영상 보시면서 내부다, 외부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 많이 있으실 텐데, 인체 입장에서 보면요. 이것은 외부로 봅니다. 입 아니니까 꼭 내부 같지만, 인체 입장에서 보면 입부터 항문까지는 뚫려 있는 공간입니다. 이 공간은 이 외부하고 같이 통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로 보는 거고요. 그럼 어디가 내부냐? 완전히 흡수가 돼서, 예, 장에서 장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면 그때부터 인체 내부로 보는 거죠. 이게 이해가 되셨죠?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외부와 접촉하는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장은 사실 외부와 접촉하는 장기가 장 말고도 또 있죠. 피부가 있죠. 피부도 외부하고 접촉하고요. 그 다음에 호흡기,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하면 이 기관지에 있는 안쪽도 외부하고 접촉하는 장기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장입니다. 그러면 이 폐, 기관지하고, 그 다음에 피부하고, 그 다음에 장, 이세 가지가 외부와 접촉하는 장기인데, 과연 접촉하는 면적이 어떤 게 제일 넓을까요? 피부가 넓을까요? 폐가 넓을까요? 장이 넓을까요? 정답은 역시 장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요. 장은 어느 정도로 넓으냐면, 이게 장을 이렇게 여러분들 그 천엽 드셔보셨죠? 천엽 드시다 보면 어때요? 장 점막이 이 돌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돌기들이 사실은 돌기가 있고, 그 돌기 하나에 또 돌기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육모세포라고 얘기하는데요. 이 육모세포가 장 점막을 다 싸고 있는데, 이 돌기들을 쫙 피면 굉장히 이장 면적이 넓어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자료가 있어요.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장 점막을 쫙 폈을 때그 넓이가 자그마치 테니스 코트 면적의 두 배라는 겁니다. 그래서 피부를 펴도 면적이 넓은데 피부 면적이 약 200배에 달한다는 것이 바로 이 장이 쫙 펼쳐진 면적이라는 거거든요. 그만큼 그 넓은 면적을 외부와 접촉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이장 속에는 또 뭐가 있죠? 그렇죠.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?
이 세균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실 텐데, 우리 이제 보통 우리 몸의 세포의 숫자는 60조에서 100조라고 얘기하잖아요. 세균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. 많게는 10배까지 많다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60조니까 세균의 숫자는 한 600조에서 1000조 정도의 세균입니다.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. 우리의 장을 쫙 펼치면 테니스 코트 면적이 2배입니다. 그만큼 쫙 펼쳐진 상태에서 거기다가 세균을 한 1000조 정도를 뿌려요.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접어서 우리가 이 몸에 갖고 사는 겁니다. 좀 끔찍한가요? 예. 우리 장은 그만큼이나 넓고 그만큼이나 많은 세균이 장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장 점막이 아주 좋아야만 이 세균이 뿜어내는 엄청난 독소들이 있고 이 독소들을 장 점막이 잘 막아내 줄수 있다는 겁니다. 사실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피부에다 고춧가루를 문질렀다 생각해 보세요. 한번 어떠십니까? 피부가 막 얼얼하고 아프시겠죠. 그런데 이러한 매운 음식 또그 밖에 뭐 우리가 술도 드시고요. 또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드시고요. 화학물질도 많이 먹는데 이런 것들이 장을 타고서 매일매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. 장 점막이 어떨까요? 많이 손상을 당하고 있겠죠. 거기다가 또 진짜 수많은 그 세균들이 1000조 이상의 세균들이 살면서 세균 하나하나가 또 이렇게 유해균도 있거든요. 물론 유익균도 있지만 이 많은 유익균들이 독소를 뿜어내고 있고 또이 세균이 죽으면서 또 털이나 꼬리가 떨어져 나면 그 자체가 또 심각한 독소가 됩니다. 이것들이 장 속에 계속 사는 거죠. 음식과 함께. 그러면서 장 점막에 무리를 일으킵니다.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장 점막이 조금씩 건강하게 딱 있어야 되는데 조금씩 틈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뭐냐면 독소들이 이장 점막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몸의 혈관으로 들어온다는 게 문제입니다. 그래서 온몸으로 이 독소들이 퍼져나가서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것.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. 장, 누수, 증후군. 네. 장이 독소들이 새 들어온다. 누수된다. 그래갖고 장, 누수, 증후군. 한마디로 리키 갓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. 사실 이 질병은 현대의학에는 없는 병이에요. 예, 이런 병명 조차가 없어요. 병명 코드가 없어요. 근데 기능의학에서는요, 이 장누수증후군이 너무 중요한 병입니다.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제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장내시경에서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지만, 예, 없다고 하지만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데 항상 장이 안 좋은 분들, 그리고 뭔가 피곤하고 여기저기 수시가 아프고 이런 분들 중에 대부분이 장누수증후군을 갖고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장누수증후군이 내가 있다라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하고 이것을 잘 관리해야만 독소가 우리 몸에 덜 들어오고 우리는 좀더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 있게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은 음식부터 바꿔야 됩니다. 장에 안 좋은 음식은 일단 피하셔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장누수증후군일 때 피해야 될 음식은 바로 단 음식. 예. 설탕을 많이 먹으면 장 속에 안 좋은 세균이 많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피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당연히 뭐 카페인이나 또는 속한 술이라든가 장이 안 좋은 것들 다 피하는 게 맞고요. 그다음에 정말 좋은 음식들은 뭐냐면 야채 과일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물질은 장 속의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야채나 과일 같은 식이섬유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. 특히 유산균 음료 또는 뭐 유산균 음료도 요즘에는 설탕 들어있지 않은 유산균 음료도 많이 나오거든요. 또는 이제 요즘에 또 유산균들을 또 집에서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러한 달지 않은 유산균 제제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드셔주시면서 식이요법을 같이 하시면 장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요. 그러면 장 속의 독소가 줄어들면서 이런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이 혈관 안으로 들어오는 독소들도 줄어듭니다. 그러면서 장누수증후군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도 좀더 거뜬해지고 좀더 이렇게 근육통 이런 것도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 근육통이 생기는 분들 많은데 그런 것도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. 그래도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 장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전문적인 기능의학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런 평상시에 음식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관리만 장 관리만 잘하셔도 많은 분들이 좋아지시니까요. 그렇게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오늘 제가 지금 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실 몇 시간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. 하지만 오늘 그 중에서도 그냥 장누수증후군 중에서 우리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통증을 만드는 그러한 독소가 들어온 이야기만 좀 잠깐 드렸고요. 장 누수 증후군 이제 오늘부터 꼭 이해하시고요.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
잘 관리하고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간단한 식이요법 말씀드렸으니까 잘 관리하셔가지고 좀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